자, 여러분, 자, 우리 첫 전국대회입니다. 신창 먼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자, 지금부터 제1회 포천 전국 오픈 탁구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포천시 탁구협회 사무국장 원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작다잉. 자,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신뢰의 중심 포천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백영현 포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신 윤충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 체육회 김인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 체육회 오대근 상금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양주시 탁구협회 송인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정부시 엘리트 탁구부 우승미 후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가평구 탁구협회 유명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철원구 탁구협회 남상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진행해주신 아이핑 신동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지지해주신 우리 포천시 탁구협회 천동덕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내빈미 선수장께서는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기 대회요.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포천시 탁구협회 천복덕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포천 전국 오픈 탁구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백영현 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탁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가운데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도시 포천에서 전국 오픈 탁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가 있기까지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포천시 탁구협회 천복덕 회장님과 또 우리 포천시 체육회 김인만 회장님을 비롯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웰빙과 힐링이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탁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계절에 제약을 많이 안 받죠.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한 동호인들이 많은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회는 전국 탁구 동호인 여러분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되 승부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면서 오늘의 축제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포천이 아닌 외부에서 서울이나 춘천, 뭐 철원 각지에서 오신 우리 탁구를 사랑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대회가 끝나면 또 우리 초겨울, 겨울의 정취를 우리 포천 유네스코가 인증한 수목원이나 또 한탄강 지질공원, 아트밸리 이런 곳을 찾아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대회에 참가하시는 선수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달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모두가 다 우승컵을 가져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포천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말 또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되시기를 권유드리면서 축사에 환영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포천시 체육회 김인만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탁구 동호인 여러분, 이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포천시 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인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탁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백영윤 포천시장님, 경기도의 윤충식 의원님을 비롯한 네 외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을 비롯하여 전국 탁구 동호인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포천 전국 오픈 탁구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탁구 동호인 여러분께 15만 포천 시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감사와 더불어 환영의 인사를 합니다. 아울러 평소 탁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어려운 역전 속에서도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포천시 탁구협회 천복동 회장님과 원태성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를 통해 탁구가 더욱 활성화하고 저변이 확대되고는 물론 이 자리가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라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그토록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새해 소원 성취를 하라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탁구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충식입니다. 네. 원금각지에서 우리 대회 참석해 주신 탁구 동호인 여러분 먼저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대회를 개최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우리 천복덕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김인만 체육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맘때쯤 되면 인사말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올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진정되지 못하고 또 경기도 침체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탁구 동호인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나름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여기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서울 또 강원도 철원에서도 오신 것 같으신데 저는 경기도의회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특히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데 우리 체육인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 놓고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체육 전반에 걸친 부분 더욱더 노력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이렇게 보내고요. 오늘 이 대회에서 그동안 달고 닦은 실력 유감없이 발휘하시고 또 2022년도 잘 보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겠고요. 또 더불어서 2023년도 멋진 계획을 세우는 그런 뜻깊은 또 하루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회 마칠 때까지 부상 없으시고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 밖에도 축사를 격려를 해주실 분은 많으나 이만 널리 양해해 주심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수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포천시 탁구협회 천복덕 회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전규환, 박승희 선수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회 포천 전국 오픈 탁구대회 참가한 우리 선수 일품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달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한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22년 12월 11일 선수 대표 전규환. 아, 이 친구들이 처음 해봐가지고 다음에 좀 훈련시켜서 다시 시킬게요. 네. 박수! 자, 이상으로 제1회 포천 전국 오픈대회, 오픈 탁구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요. 우리 동호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만 꼭 크게 박수를 치시죠. 자, 먼저, 좋은 거는 나중에 할게요. 좋은 건 나중에 하고 먼저 우리 천복덕 회장님께서 테너지 이것도 좋은 건데 먼저 하겠습니다. 테너지 김배호위 김경렬 강대호비 김경렬 강대호비 회장님이 눈이 별로 안 좋으셔서 크게 뽑을걸.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양주시 탁구협회 송인호 회장님께서 쌀 10kg 추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 아우라 조현애 씨. 저희가 경품이 한 50여 가지 되는데 오늘은 내빈분들 하나씩만 뽑고 나머지 추첨해서 게시를 할게요. 너무 오래 걸릴까봐. 자, 다음은 우리 철원도 탁구협회 남상훈 회장님께서 또 우대 쌀이 아닌 해수천 쌀을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평연합 양상선. 아, 그래? 경기탁으로 김난희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승기 후원회장님 딸 하나 더 추천 부탁드릴게요. 바로 배달도 되는데? 어, 직접 배달되지. 배달되지. 길리온 이재원님. 다음은 가평군 유명자 회장님 딸 한 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드라이버 고영진님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그래도 태너지 한 장 더 있어야겠죠? 자, 우리 태너지 한 장은 경기도 의회 우리 윤충식 의원님께서 추첨을 해주셨습니다. 자, 행운을 가져가실 분이요, 양주시 탁구동호회 차준영님 축하드립니다. 차준영님 안 오셨죠? 어디 안 왔어요. 어제 왔었어. 어제. 야,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겼습니다. 쭈나니 이영주님. 쭈나니 이영주님. 어디 왔다 갔어? 어디 왔다 갔어? 오케이. 없어요? 안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포천연합의 서동근님. 어제 3등했습니다. 아,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죠. 델롱델이라고. 델롱델입니다. 자, 이제 웬만한 거는 추첨을 했고 이제부터 진짜가 나옵니다. 먼저 체육회장님께서 공기청정기 60만원짜리 박수 크게 치는 사람이 될 거야. 포천연합 강대봉씨. 이거 들고 못 가면은 뭐 안 줘요. 공기청정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협회장님께서 공기청정기 하나 더 뽑아주세요. 요건 좀 작아졌어. 전국 탁구클럽 이석함.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구경할 거야. 자, 우리 이제 진짜 하나 있죠. 자, 뒤에 보이시죠? 이겁니다. 자,
내가 꼭 필요하다. 박수! 하나밖에 없어서 안 돼요. 자, 우리 백영현 시장님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아, 시장님이 필요하시네요. 어우, 제가 포천시장이지 않습니까? 아, 포천연합 어? 이 영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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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가깝게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싸움 난다 오늘 안 주면. 자, 축하드립니다. 이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오대근 상금 부회장님도 여기 보면 커피포트, 아, 가습기. 가습기 마지막으로 하나 뽑고 나머지는 저희가 있는 거 다 추첨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여놓을게요. 이거 못 들고 가면 안 돼요. 예,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연합 김덕배님 축하드립니다. 안 계신가요? 없어 없어 없어. 안 계신가요? 어, 없어요. 예, 불러드리겠습니다. 유난미 태극클럽 고동국님 축하드립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아, 어제 갔다 가셨나 봐요. 네, 포천연합 장현숙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예, 불러드리겠습니다. 철원연합 권순선님 계신가요? 계십니까? 없어. 안 계십니까? 네. 자, 하나만 더 뽑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브로시스 조민채님. 아, 계십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격투 마치고 우리 포천연합분들은 여기 내빈들이랑 기념촬영 한번 할게요. 포천연합분들 잠깐 다 오세요. 자, 포천연합분들 우리 임원들 다 오세요. 일로. 자, 포천연합분들 기념촬영. 자, 우리 사진 찍으세요. 자, 나오세요. 포천연합 나오세요. 자, 이 송우 일동. 야, 우리 회장님 앉으시고 앉으세요. 자, 이쪽 뒤쪽으로 상금 회장님 앉으세요. 예, 이쪽으로 가.
사진 찍겠습니다. 자. 자. 자, 촬영. 자, 우리 포천하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포천! 화이팅! 다시 한번 포천! 화이팅!